출석시트에 다른 건 몰라도 소속차하고 직함, 전화번호,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나 이런 기본 계정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코치분들이 다 받아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교류가, 진짜 교류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인사만 하고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것 좀 조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 나누는 것 진행은 박정철 원장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시죠, 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쓴 게 지워버리죠. 화학 실험할 때 모든 관계가 단계 단계별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한 단계가 안 나면 모든 속도가 안 가잖아요. 고속도로 가서도 한 군데만 막히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시험 볼 때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우리 권 대표님이 해준데 다른 건 모르는데 SSD 그것만 하라고 했어도 속도가 좀 빠르다고 그러는데 뭐 저도 이거 안 돼서 요새 그 XP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속도 안 돼서 저도 벌릴 것 같을까 그러는데 오늘 와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는데 그 좋은 영어 단어가 있죠 쉽게 뭐 저는 영어도 굉장히 잘 모르는데 어떨 때는 영어 단어가 상당히 닿는 단어가 있는데 Why no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컴퓨터 문제 있으면은 좀 연락하면 해주실 거죠? 여기다 달아놓겠습니다. 여기 광명 힐링 소셜링 카페에 뭐 권명 대표님이 할 테니까 문제 있으면은 Why not?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뭐 서로 알더라도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소개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 뭐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컴퓨터 뭐 꽝입니다. 뭐 SNS도 꽝인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한번 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SNS로 저 정도 까발스럽게 아무리 이리저리 서칭하다가 유영진 대표님을 작년 봄에 만났죠. 네이버닷컴. 야, 이게 좀 더 3년 전만 먼저 만났으면은 내가 뭐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거라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저 모든 모임이 유 대표님 이름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유 대표님한테 부탁하면은 분명히 날개를 납니다. 우리 학생이 광명시에 사는 그 대학생인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야 그건 이거 오면 된다. 오면 무조건 해결되는데 해결됐죠. 아 해결 앞으로 정말로 인생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30초씩 안내를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부터 이제 길어서 서로 다 초보자에 머물러 있는 닉네임을 해트님이고 이름은 조영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NS 사기를 수련했고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안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창이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생활문화 아카데미 운영합니다. 나이는 59세고요. 저하고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박아순이 씨이고요. 뒤늦게 컴퓨터라며 칼렌더가 너무 힘들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유 대표님하고 강 대표님 만난다고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좀 많이 못하는데 열심히 하겠으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실용적이게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소문을 내서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고민을 했을 때 이런 페이스북이나 앱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좀 더 많이 배울 생각하고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청소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주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성적하게 되었고 네, 제일 어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학교 체스터 기본 조작의 김재현입니다. 와이프가 저는 다양한 걸 하고 있었고요. 페이스북이나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후발권을 해가지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팀장님 추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범죄가 쌓여서 지금 계속 반성하는데요. 교정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영 선생님입니다. 기회가 없는 서울 서울인데요. 근데 원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 갖고 하셔가지고 끌리도 월요일 저녁에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과 교재관리 안내원 일인 3독이었어. 얘기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진민 이재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검진 업무를 맡고 있고요. 병원 이름은 첨단 MRCT 검진센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설 쪽에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어제 페이스북입니다. 저 위에 그 사진 제가 만들었는데 오우 첨단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지러워. 처음 오시는 분 유튜브에 한 바퀴 돌아야지. 상주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크하고 관련된 강의나 코칭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모임에서는 굉장히 이 친구들이 활동을 적절히 해주시면 제가 막내자를 뺏기겠지만 부르잖아요. 부르. 아 레벨이 다르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종원 박종철 이사장님 적극적인 작업을 해서요. 시간을 너무너무 바쁜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다 제가 거의 빠지고 거의 한 번도 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사하신 분인데 김석권 김석권 저희 지금 장난관리 과장도 이제 왔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경찰관 아유 일하셨습니다. 이런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왔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에 보고 있고요. 대상이 3세명이 있습니다. 나를 불렀을 때는 대리명이었는데, 요새 쇼핑몰 가고 있는데,
컴퓨터 좀 전화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불안한 말씀드리면 하하 웃음의 작수 그리고 하하리님인데 그 작품은 기부 마케팅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는데 그 내용은 키우실 겁니다. 기부 마케팅을 오늘 우리 선생님에게 오늘 논의하러 갔다가 어떻게 다시 따라갔는데 아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기회가 좋지 않나 제가 그동안 소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나와서 그동안 한국의 기부 문화를 크게 바꾸는 것. 은근한 금융자를 예, 반갑습니다. 저 숲기원입니다. 숲의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권경현입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95년생으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국민은행에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마케팅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마케팅 관련되어 발표할 일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택입니다. 행복한 생명, 아름다운 세상, 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조그만 맞춤건강하고 상담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기는 난치불치병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체질, 그 다음에 유기농, 산삼, 요, 생, 요 정도 됩니다.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다 하는 데기는? 알아도 한 번 더 하고 싶대, 이러나요? 네, 아는 거잖아. 장가 가야 되는데. 고맙죠? 아니, 정말 거의 권병국이고요. 뭐, 오늘 좀 아셨으면 코칭을 신청해 주시면. 지금 하는 일을, 아마 하는 일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스마트폰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가끔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원래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은 금융회사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취미가 되는데, 취미에 돈이 많이 터져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같이 공간 탄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시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이 좀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네, 제가 입력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희청이라고 합니다. 강의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을 아셔가지고 원장님 찾아보고 세 번째 나왔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는 지하철하고 제가 한국에서 저는 이제 마케팅 스마트폰으로 하는 마케팅 그렇습니다. 멀리서 네. 그리고 장기현 선생님도 한과 모형이 수원인데요. 설레어요. 굉장히 나오는 네. 수원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요. 제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장학단체를 운영하는 데 살짝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들이 패치해서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학수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하안 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곳은 양평 중에 있는 성산 MRC 전산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소셜 큰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기사님을 뵙고 여러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한번 했어요? 초기에 이야기 같은데 그 출석수 보면은 하이퍼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서로 친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들어가면 바로바로 됩니다. 저런,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하이퍼링크 거는 거 만드는 방법은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그걸 통하면은 자유자재로 다 될 수 있고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직종에서 있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하고 안 되면은 저한테 하면은 저는 혹시 든든한 분이 몇 분 이렇게 계시니까 통해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워크샵 형태로 일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 한 사람 안 했는데. 우리 아니 안 하면 안 되지. 어려워. 하셔야죠. 그럼요. 왜 안 하시죠? 시장자는 안 꼽는 책방이야. 마지막에 하시려고. 그렇지. 야, 그렇게 하는구나. 예. 저는 그 박승훈이라고 하면 미래로 애드로 그 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유영민 대표님하고 문희 대표님 만나 인프라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SNS 통해서 교육을 좀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수익성을 좀 많은 그다음에 교육국가 해석을 위해서 인상적인 활동과 교육 사업의 그 이론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